보세요. 왔어. 예. 안녕하십니까. 쏘리. 아유, 거짓 마. 다 오셨네. 어우, 이정 씨. 왜 줄을 안 봤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고마워요. 많이 바쁘시죠? 예, 예. 아이고. 오늘 뭐 간단한 1분 만에 요 소감 한 말씀. 아, 진짜 안 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괜찮았어? 예. 그렇죠. 아, 얘가 문제 오십니까? 보세요. 뭐 다 이거 멋이네. 예. 맞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왔다. 아, 예, 아버지. 뭐 다들 많이 오시네요. 아예예예 반갑습니다. 잘하자. 조영근 사장님. 내가 벌써 여기서 몇 개 되는데. 아, 예. 신문사 사장님 우리 아홉.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 이하고 저 마사 회장님 저 나중에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음악회 그 태홍 20주년인데 예. 여기 미리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태홍이 그동안 20년 동안 큰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 더 큰 발전을 내서 구미를 넘어서 경상북도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주택관리 회사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뭐 요즘 뭐 근황은 어떠십니까? 예, 뭐 여기 뭐 연말에 행사도 많고 이래서 어르신들도 뵙고 친지들, 동기들도 뵙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도 작년에 1년 전에 한번 뵙고 뭐 1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때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건강하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 김봉재 저 생활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그래도 저 오늘 저 주태용 창립 1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는데 요 축사 한 말씀하고 예, 뭐 책 근황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에서 태홍의 20주년 기념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역 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에 대해서 환원하는 의미에서 이번 음악회는 굉장히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중요한 지표를 보여주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식에서 태홍 회장님께 존경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뭐 새마을 그 회장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많이 하셨다는데 주로 뭐 어떤 일을 많이 해주셨는지 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지역개발 사회 운동입니다. 사실 세계의 다른 후진국에서도 지역개발 운동은 많이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성공한 운동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세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사회 개발 운동으로서 우리의 스포에까지 등재되게 된 것입니다. 네. 조 대표님 한 말씀. 예,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지금 민망했습니다. 네, 많이 날이 찹니다. 감기 걸리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휴일 날 여러분과 함께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식회사 태웅에서 마련해 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윤경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좋은 행사에 규모로 보나 또 이렇게 같이 하실 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태웅과 아주 인연이 깊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경운대학교 항공공학과 공과대학 최재건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념식 사회를 맡게 된
제 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나비 넥타이까지 아주 멋지십니다. 평소에 선주문학회 사무국장으로서 또 구미시 새마을 문학회 이사로 구미시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식회사 태웅과 인연이 있으신지요? 네, 사실 여기 태웅의 최근호 회장님과 고문으로 계시는 최선호 국장님의 집안에 제가 손잡을 됩니다. 그런 인연이 있으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그 축하하는 의미로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이렇게 이번 행사에 제가 능숙하지 않지만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함께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좀 많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함께 빛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할아버지들께서 아주 흐뭇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 진행을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기념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 잠시 꺼두시거나 진동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본 행사는 주택문화를 선도해온 주식회사 태웅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창립 20주년을 장축하고 저한테 기자석인데 기자석이 제일 좋습니다. 또 구성원 모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회사 정신을 고취시키고 지역민과 하나가 되는 어울림의 장인데요. 오늘 계기로 여러분 모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도약하는 기회로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무대 위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의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식회사 태웅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제 손에 내빈 명단이 오지 않았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까? 네. 조금 전에, 받으셨어요? 네, 조금 전에 내빈 여러분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군요. 이 명단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가 주신 게 아니라 제가 꼼꼼히 살펴봐서 불러드려야 돼갖고 이 점을 양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저 남주진 구미시장 일정상 시장님의 일정상 바쁘시 일정 대신하여 일정으로 설동주 건설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의원님들께서 오셨는데 제가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욱 경북 도의원님, 김봉교 경북 운영위원장님, 이태식 경북 도의원님, 장영석 경북 도의원님, 이홍희 경북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시의원님 오셨고 강성수 시의원님, 김근아 시의원님, 김상조 시의원님, 김정권 시의원님, 박교상 시의원님, 박주찬 시의원님, 정하영 시의원님, 최경동 시의원님,
허복 시현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빠졌는데요. 이명희 전 구미시 의원님 길윤옥 예, 전 구미시 의원님 김정미 전 시의원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양호 전 한국마사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봉재 구미시 새마을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종석 아성병원 이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김천호 한국 새마을 금곡 이사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구미시 미래포럼 원장 이성희 원장이 오셨습니다. 박정구 구미 상무회소 사무장이 오셨습니다. 윤종대 갑지부 사무장이 오셨습니다. 네, 김영자 구미시 여성단체 전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연규석 을지부 보좌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규범 전 감사관님 함께해 주셨고요. 임영기 대구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소개해 드릴 분이 많지만 일일이 소개를 다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대영 이사님으로부터 연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태용은 1997년 11월 28일 한성실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여 그해 12월 8일에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 주택관리 만 20년을 맞은 뜻깊은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경명연료부터와 합병하면서 사명을 주식회사 경명으로 상호변경하였고 시설경비업, 저수청소업, 소독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의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0년 성관계 사업부를 분리독립시키고 사명을 현재의 주식회사 태용으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ISO 14001, 9001을 인정받았으며 2017년 12월 현재 태용 직원은 1000여 명에 이르렀고 총 170여 개의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관공서 등 5만 7천여 세대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지사와 제주지사, 대구지사, 상주지사를 두었고 자회사로 세원 TMS가 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구미시장상 등의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경북 제1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연역 보고를 마칩니다. 네, 박대현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앞서 내빈 소개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분들을 저희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내빈 인사 서류에 맨 뒷장에 한 장 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하고 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학력 영남전월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김영식 경북도민일보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충각 경북문화신문 사장님 오셨습니다. 김양춘 구미뉴스 대표 오셨습니다. 네, 열심히 촬영하고 계시네요. 네. 김미정 뉴스 1번지 기자님 오셨습니다. 박태정 경북일보 기자님 오셨습니다.
조병덕 긍정의 누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조병덕 긍정의 누수 대표님 마지막입니다. 최헌영 경북 인터넷 뉴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최현영 경북 인터넷 뉴스 대표님까지 오셨습니다. 자, 다음에 태웅 20년의 발자취를 영상물로 함께 보시겠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달려왔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영상을 보니까 이 태웅이 저랑도 인연이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인연이었습니까? 네. 지난 여름에 저희 집에 5살짜리 꼬맹이가 한 명 있거든요. 아, 그 꼬맹이가 물놀이를 열심히 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태웅에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아, 그러면 그 아파트가 어디예요? 어디냐면 네. 그 이름도 고급진 한신 더 휴 퍼스트 리움입니다. 정말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최근호 회장님께서 20주년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최근호 회장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태웅의 대표이사 최은호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최근 들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조금 풀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런 지역민과 함께하는 이 오늘 행사를 기후까지도 막 큰 부주를 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데 불구하고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태웅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각 시의원님 또 도의원님 의정 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연말이고 또 불구하고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빈님께서 참석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그 제가 이 무대에 울렁증이 조금 있으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막에서 보다시피 저희 회사는 좀 다 회사와 다른 그런 차별화된 어떤 전략을 많이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름에 저희 회사에서 각 단지별로 물놀이 수영장을 개장한다든지 아니면 원래가 사실은 경연제로 시행하는 우리 주민들 모시고 우리 고객들 모시고 소중히 체육대회를 가지는 원래가 그런 행사였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행사도 어떻게 보면 매번 하는 저희들만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의 소중한 우리 저희들의 고객인데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저희 회사에 전 LG협의회 사무국장 계시던 최선호 부부님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데 최선호 부부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까? 밖에 계신가 본데 우리 최선호 고문님이 저희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하시고 또 이렇게 한 지역민을 모신 우리 소중한 고객이신 지역민을 모시는 행사를 한번 하자라고 제안하시고 또 기획도 같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최선호 고문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그 자막에서 보다시피 저희 회사는 지금 구미를 떠나서 서울지사, 또 충청지사, 제주지사, 대구지사 이렇게 지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 차주 정도에는 아마 강원지사 설립을 구체화시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저희 태웅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싹이 트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게 되기까지 이 지금 현재 이 태웅이 20주년을 성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역민들의 큰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다시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앞으로 더 향후에는 저희 태웅이 구미를 떠나 전국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지역민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2017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도에는 여기 계신 우리 또 지역민들의 각 가정의 만복과 행운에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두 분의 소개로부터 받은 지금 태웅의 사장을 맡고 있는 구자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은 다행히 조금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빈 소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미처 한 분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일보의 그 박용기 기자가 여기 지금 와서 계시는데 다른 언론 우리 회장님들은 다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박용기 기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적으로 바쁘신 걸 뒤로 하고 연말, 또 주말, 오후에 이렇게 함께 태홍의 20주년 기념을 축하해 주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 이 자리에 모인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박대형 이사로부터 태홍의 연역과 또 우리 최건호 회장님으로부터 태홍의 이렇게 좋은 말씀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20년, 태홍의 20년 역사에 무엇보다도 우리 최건호 회장님의 땀과 노력, 그 열정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20년의 역사 위에 우리 최건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소개해서 봤듯이 태웅 경북 예, 1위 업체입니다. 예, 네. 지금 170여 개에 한 5만 7, 8천 세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 경북의 구미의 향토 기업입니다.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HCA 서른대 방송국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년의 역사가 있기까지 무엇보다도 우리 본사에 임원 직원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리하고 계신 우리 경비 미화 여러분들 약 1천여 명의 임직원 여러분들과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각 단지의 동대표님들 그리고 선관위원님들 그리고 자생단체 뭐 노인회를 비롯해서 분유의 문고 여러 봉사단체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그런 20년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또 도정 또 각 봉사에서 무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현님들 다 오셨습니다. 지금 이래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욱, 이태식, 우리 용희 도현님들과 우리 둘이 허복 오선의 허복 시인을 비롯해서 아까 소개한 걸로 대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더없이 많은 축하를 드리도록 하고 뒤에 또 축사가 계시지 싶습니다. 저는 명심보감에 있는 짧은 한 구절로 인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불이 났다 해서 또 바다에 물이 많다 해서 거기까지 가서 물을 또 오면 이미 시간은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그 바닷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하고 멀리 있는 이웃, 멀리 있는 친인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좋다라는 그 명심보감의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 옆에, 앞에 함께 손잡고 처음부터 오신 여러분들 그 공동체 주부 생활 속에서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최고다. 그래서 그 최고인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를 저희 태홍에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런 향토기업 태홍에 여러분들 힘을 주시고 경북을 넘어서 전국을 누빌 수 있는 그런 태홍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힘과 용기를 받으면서 출발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홍이라고 외치면 큰 소리로 화이팅이라고도 한번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도 축하 진심으로 드립니다. 제가 태홍이라고 하면 화이팅으로 답해주시면 경북을 넘어서 전국으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홍!